아, 짜증나. 아이 정말 카메라 체크 오디오 체크합니다. 원알파 테이크 1 AB 마크. 자 여러분 어느 한 구독자분의 오랜 시간의 그 댓글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정지가 안 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안 돼. 팔도 비빔면과 구이용 삼겹살을 준비를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뭐 무슨 댓글에 뭐 먹어달라 이런 댓글 굉장히 많이 보이고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욕이 한마디라도 섞여있다면은 비빔면 두 봉지에다가 삼겹살 400g을 준비를 했습니다. 비빔면 면을 먼저 끓여놓고 그 다음에 면을 체에 그 찬물에 해가지고 체에 해놓고 그 다음에 삼겹살을 굽도록 할게요. 비빔면 두 개 부족할 것 같죠? 세 개로 합시다. 와 거의 뭐 삼겹살 굽는 소리. 나 잠깐만 삼겹살 잘라야 되나? 완전히 그 뭐 거의 뭐 이동갈비처럼 돼 있는데? 이동국 삼겹살 맛있게 굽는 법 알려주세요. 몰라서 감자튀김 보여달라고? 몇 번 얘기합니까? 똑같아. 생긴 건 똑같거든요 사실상. 근데 점점 부피가 줄어든다는 점 나중에 막 그럼 점점 그거 아니야 미니미 되는 거 미니미 싸이월드 미니미 아세요 예전에? 메이플 스토리 스토리 끓어라 얍! 삼겹살은 이거 면을 먼저 끓이고 그 다음에 바로 프라이팬으로 그냥 대갈바가 그냥 후려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아닌데? 그럼 나 죽어. Be humble. 오케이 이 정도만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부터는 속도가 진짜 생명이거든요. 제가 뭐 고기용 그릴은 따로 없고 그냥 프라이팬에 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야? 와. 진짜 미친 새끼. 비빔면 비빕시다. 그거 껐어요. 나 잘했똥? 나 칭찬했똥. 머리 뜯어뜯어똥.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요? 삼겹살에 비빔면이? 진짜 아이디도 기억난다. 김김수진. 이거 진짜 죽어. 소독해줄게. 너 가다 피똥 산다. 오른손이요? 까짓 거 왼손으로 쓰면 되죠? 자 먹방을 이 비빔면의 새콤하고 매콤한 맛과 삼겹살의 고소하면서 쫄깃함이 어우러져서 정말 환상의 맛을 느끼게 해준다고. 삼겹살 딱 내가 좋아하는 사이즈로 익었다. 너무 그 저는 진짜 바삭바삭하게 익히는 거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너무 삼겹살 막 뭐 찍고 뭐 김치 같이 먹고 지금 그게 필요가 없어요. 제가 너무 이거 잘 맞아 둘이. 고기 하나 더 구워야겠는데 여러분? 그동안 비빔면 이거 엄청 불면 어떡하지?
자, 두 번째 삼겹살을 굽는 도중 카메라가 꺼져버리고 말았네요. 녹화는 또 언제 꺼졌어? 아, 짜증나. 와, 고기 이거 지금 기름이 여러분 미스트 뿌린 것처럼 지금 방울져서 날아가는 게 보인다. 보인다, 보여. 보인다. 근데 지금 좋은 게 아닌데 내 마이크 이거 씨, 기름. 어우. 보인다, 보여. 보인다, 보여. 에이. 중간에 녹음 꺼진 거 진짜 타격이 큰데 이거? 잠깐만, 18분 대쯤 꺼졌으면 먹을 때 꺼졌다는 거 아니야? 먹도록 하겠습니다. 비빔면은 잘 안 뿌르니까. 아, 아니 진짜 한 입만 먹어봐. 진짜 맛있어서 그래. 이거 근데 비빔면 해가지고 쌈으로 해서 같이 먹어도 맛있겠다. 이거 진짜 육쌈냉면급 조합이에요. 진짜 잘 맞아.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어떻게 그걸 입에 나오려고 했던 걸 그 압력을 어떻게 버텨내? 무섭다 너? 무서워? 한편으로는 좀 재밌는 녀석이다.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이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응? 비계떡이냐? 아, 코에서 매운맛 나. 판다. 아, 이거 안 물리네? 물려. 입에 이렇게 많이 묻어있었어? 얘기 좀 해주지.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구청자분 중 한 분이신 그렇게 해도 뭐 노래를 부르셨던 노래? 노래는 안 불렀잖아 솔직히.
비빔면 삼겹살이랑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습니다. 이걸 뭐 드셔보신 분들은 웬만하면 다 공감할 만한 그런 맛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할까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만족하고 계신가요? 과연 여러분의 꿈은? 여러분의 미래는? 진정한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히 계십시오.